인사들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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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부TV의 김지미. 예. 메시. JJ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노후 경유차를 타고 폭발하는 사이. 노후 경유차를 타고 저희는 맛있는 음식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 네. 벨트 매주시고 태어나서 우리 메시. 예. 태어나서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뭡니까? 글쎄요, 저는 약간 그 음식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 아, 딱 물어보시니까 거짓말을 치시는 것 같아. 뭐 음식만 먹으면 환장하고 드시는 분이 왜 갑자기 거짓말을 치시고 피를 잡으시는지. 딱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럼 생각이 안 난다 그래가지고 음식에 욕심이 없다면 거짓말을 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의 음식 욕심만은 다 아는데. 오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JJ는? 저는 어릴 때 통일 정만대에서 먹었던 소고기 덮밥. 그거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맛을 아직까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소고기 덮밥에 미원이 많이 들어갔나 보네. 한도 초과로 미원이 들어갔구만. 아, 저도 생각났습니다. 네. 옛날 때 네. 일본 가가지고 먹은 거요. 주카츠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메시는 네. 일본 음식을 아이 매국노놈이구만. 오해입니다. 적을 알아야 나를 안다고. 아, 네. 뭐 적을 아는데 굳이 뭐 규카츠까지 먹을 필요 있나? 네, 적을 알려면 이 의식, 그 적의 식문화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메시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아, 오해입니다. 신천지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며. 또한 친일파 의혹을 씻을 수가 없다. 오해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메시는 규카츠. 네. 우리 JJ는 소고기 덮밥. 그죠? 예. 통일 전망대에서 먹어. 예. 이거 보니까 한 놈은 일본 가서 규카츠 먹고 한 분은 통일 전망대에 가서 통일을 염원하며 소고기 덮밥을 드셨네요. 규카츠하고 소고기 덮밥하고 결이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쵸? 예, 우리 김지미 형님께서. 아니, 그 전에. 아, 맞습니다. 규카츠라는 것은 무슨 음식인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돈까츠랑 약간 비슷한 건데. 네. 네. 이게 갔더니 네.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네. 규카츠에서. 터널을 지나가는 관계로 이게 조금. 조명이. 네. 조명이 어두운데 이걸 딱 키면 소용이 없다는 예. 거. 네. 노후 경유차 20년 된 차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주 두 분이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아, 저는 예. 세상에서 맛있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어요. 예. 미식가시네요. 예, 미식가라기보다는 뭐 당신처럼 돈이 많아서 뭐 이렇게 해외 여행을 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당신은 유럽도 놀러 가고 뭐 일본도 놀러 가고 뭐 아, 예, 과거 얘기입니다. 네. 저는 그저 일 때문에 예. 출장을 다니면서 예. 뭐 이렇게 거래처와 식사를 하다 보니 뭐 이런저런 음식을 많이 먹어봤겠죠. 예. 뭐 푸아그라 뭐 이런 거 세계 몇 대 진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샥스핀 예. 그다음에 뭐 제비집 요리 뭐 다 먹어봤습니다. 예. 유명하다는 요리는 다 먹어봤는데 예. 우리가 음식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비싸고 맛없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예. 가격은 비싼데 맛은 그냥 네. 그런 음식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엄부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가성비를 떠난 그러니까 얘기를 하잖아. 왜 이렇게 서두가 아니 친일파들한테 빨리빨리 얘기 안 해줘. 친일파들한테 빨리빨리 얘기 안 해줘.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가 뛰어난 예.
그런 음식들을 좀 찾고 소개하면서 그런 시리즈물을 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어떨까. 먹는 건 우리에게 필수품이니까. 그렇죠. 음악처럼 우리가 음악 없이 살 수 없듯이 네. 먹는 것도 있어야 우리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먹는데 제가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은 라면. 라면 앤 김밥 조합입니다. 저는 라면하고 김밥을 먹을 때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게다가 너무나 싸고 좀 다이어트에 방해는 되지만 너무 맛있는 음식이다.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음식을 먹어봤는데 역시 라면이다. 이렇게 소탈하실 것이다. 우리는 막 죽가 진화하고 소고기도 아니 난 당신처럼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 그래서 괜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맛있는 디저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코리안 디저트 정도가 되겠네요. 죽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이제 밥 식사 후에 식사 후에 우리가 간단히 간식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을 사러 시장에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집에서 해먹기가 좀 곤란해요. 뭐 라면 김밥 같은 게 아니라 집에서 맛있게 해먹기가 그렇게 쉬운 음식은 아닌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음식 뭔지도 다 제가 미리 예고를 드렸죠. 제이제이도 알고 계신가? 전 모릅니다. 아, 제이제이는 이제 모르고 가는 거고. 요 음식의 맛집이 수유시장. 수유시장에도 하나 있다고 제가 들었고. 아, 지금 문 닫았습니다. 제가 사전 조사를 갔는데. 아, 문을 닫았어요? 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 잠시. 잠시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염의 확률이 큰데도 불구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차 안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데 또 야외가 또 제일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거기는 지금 잠시 영업 정지다. 네, 잠시 영업 정지더라고요. 아,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고 있는데 그 집. 그러니까요. 그 집도 잠시 문을 닫았으면 어떤가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럼 폐지하는 건가요? 이게 대체지가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떡밥만 일단 던지고 그 집이 다시 열 때까지 기다려야죠 뭐. 근데 거의 그 집은 야외에서 하는 집이라 열지 않았을까. 나는 아주 강한 희망. 강력한 희망을 갖고 갑니다. 좀 유명한 데입니까? 많이 알려진 데입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유명한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가 거기를 내내 지켜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만의 맛집이다. 우리 엄부TV의 교육 구성. 우리 지미 구성.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제가 친일파랑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고. 알겠습니다. 정확한 맛 평가. 과연 당신의 가족들은 일본 사람들도 좋아할 것인가? 아니, 무슨 말씀? 그런 거 오해입니다. 그런 거를 좀 오늘 연구해 보자. 우리는 과연 이 음식으로 일본에다가 태극기를 꽂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는. 알겠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우리의 메시를 좀 괴롭히지 마라. 괜찮습니다. 메시를 자꾸 잡지 마라.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당신 심어놓은 팬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밌으시면 얼마든지 괴롭혀도 알겠습니다. 사실 괴롭힌 것도 아니고 저는 팩트에 근거한 무슨 사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해입니다. 거짓 선동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라니요 지금 신천지 위험한 말 오해입니다. 요즘 신천지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저 어떻게 합니까? 아, 모니터링 안 하세요? 아, 누명을 벗으려면 빨리 그 뭐 알아봐야지. 안 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오, 요즘 신천지의 그 감염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아, 제이제이 씨. 아, 네. 왜 지뢰 자꾸 겁을 먹고 더 의심이 돼. 이해합니다.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고요. 구상권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외에 치료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신천지 신도 때문에 확산이 된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단 서울시가 일단 다 지급을 한 상태니까 치료비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구상을 손해액을 그렇죠. 소급하여 청구한다는 거를 우리가 법적 용어로 구상권이라 한다는 말씀. 아주 똑똑하신 예. JJC 뉴스를 많이 보시는 뉴스 매니아. 특별히 뭐 나온 건 없는데 오늘 또 대구 병원에도 요양병원에서 57분이 또 확진.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에서 대구시에다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거는 근데 지금 대구시장이 지금 기자를 어제 실신했다고. 실신하셨죠. 왜 실신? 아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실신하셨죠? 예. 아몰랑 실신. 갑자기. 근데 예전에도 그 실신한 그 전력이 있으십니다. 장풍. 아 대한민국에 또 이연걸이 계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제. 요즘 이렇게 가는 김에 우리가 또 시사 방송 엄부 TV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뭐 텔레그램의 그 변태들 때문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박사네, N번방이네 그래서 지금 많이 잡혔어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스포트라이트에서 처음 그거를 다뤘는데 JTBC에 그거 다뤘을 때 이미 다 잡은 거 아닌가 싶어요. 아니면 그 잡기 전에 이렇게 방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미 뭔가 다 잡아놓고 그렇게 방송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본 뉴스에서는 판사가 이미 배정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판사님이 부하라 남친을 무죄 석방한 분이시래요. 네. 그래갖고 지금 논란이 있다. 민심이 좀 요동치고 있다. 예, 예, 네. 예. 우리 여성분들 예. 조금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리 메시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하자면 예, 예. 회원이세요? 아닙니다. 엠번방의 회원이세요? 무슨 말씀이가 또? 텔레그램은 깔려 있습니다. 아, 그건 부정하시다. 아니, 저는 몰랐어요. 텔레그램은 좋아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아니, 텔레그램은 가입을 했어. 원래 텔레그램이 예전에 카카오톡에서. 성심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옛날에 때 카카오톡에서 이제 개인정보 그 유출 때문에 네. 말이 많았는데. 근데 그 대체 그 대화 프로그램이 네네. 텔레그램이었어요. 정보가 안 남으니까. 우리 뭐 그래서, 바이버라든지 네. 왓츠앱이라든지 많은데. 아, 그것도 있어. 굳이 텔레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아니, 그것도 가입됐습니다. 바이버도 있고, 왓츠앱도 가입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은 이제 가입만 해놨어요. 가입만 해놓고 이러고 있었다가 뭐 사이버 망명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네. 한참 텔레그램을 많이 깔았었는데. 일단 깔려는 있습니다. 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N번방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요번에 26만 명 안에 당신 이름은 없다는 걸 확신한다. 26만 명이 아니라 한 6만 명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저기 말이 달라요, 그것도. 그런데 그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도 거기 이제 텔레그램에서 이제 정보도 많이 공유하고 그런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가입만 돼 있다 텔레그램. 그거야 이번에 수사 신상 공개한다 그랬으니까 예, 예, 예. 제가 메시의 본명으로 예. 제가 한번 찾아보고 예, 그때 예. 아 그거 한번 나중에 방송하시죠. 제가 만약 있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뷰. 그렇군요. 예. 아니 만약에 그게 26만 명이라면 네, 예. 대한민국 성인 남자의 그래도 많은 퍼센티지를 그렇죠. 차지하지 않을까. 예. 저희 구독자도 한 26만 명 돼야 되는데 아니 구독자 뭐 그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고. 성공은 100% 운이랍니다. 네. 우리가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뭐 운이 생기면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겠죠. 예. 네, 우리 구독과 좋아요 그냥 재밌게 예, 예. 또 저희와 이런 코드가 맞는 우리가 코드가 다양하잖아. 그렇죠. 저처럼 이런 그냥 웃긴 놈도 있고 네, 예.
우리 메시 같은 친일파이자 신천지 아니 있고. 오해십니다. 오해십니다. 이제 엠번방 회원 의심까지. 오해십니다. 아 텔레그램을 오래전부터 사용해오던 우리 메시 가입만 해왔습니다. 네. 누구랑 친구랑 한 명한테 친구 한 명이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냥 그 뒤로는 뭐 사용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여튼 이제 거의 다 왔으므로 네, 이렇게 예. 재밌게 이야기하는 와중에 다 왔으므로 저희는 이제 잠깐 이 제품을 예, 제품.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